다음 날 도심 속 아름다운 해변과 광안대교가 절경을 이루는 부산의 광안리. 이곳에서 제주의 특별한 일정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그녀를 만났습니다. 올해로 자취 10년 차인 송미 씨.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에서 그녀의 귀여운 성격이 묻어나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소품들. 요거 시계는 엄마가 사주셨어요. 저는 아니고 그냥 그림이에요. 이너 케이크 사줬었거든요. 비싼 거. 거기에 꽂혀있던 아이예요. 물속에서 자유롭고 예. 그리고 순수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거는 이제 그 패디라는 다이빙 단체예요. 국제적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뭐 퀄티피케이트 오브 어플리케이션한테 뭐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공기 탱크. 공기 탱크 유관 검사 트레이닝을 받았다. 수료증 자격증이에요. 이제 미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따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에요. 사진에는 다른 분이 계신데. 아, 이때죠. 더 귀여웠죠. 좀 바뀌었어요. 좀 이제 한 4년 고민하다가 좀 바뀌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뭐 잘 나와야 되는데 물 속에서 물에 들어가니까 수압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수축된다 해야 되나? 얼굴이? 볼이 올라가고 눈도 더 작아지고 코도 더 똥똥해지고 이래가지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온 그녀의 흔적. 꺼내도 꺼내도 끝이 없습니다. 한 개 빠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18, 29.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 40, 41, 42, 43, 44, 45, 46. 아, 6개네요. 여태 30개쯤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해양도시인 부산에서 나고 자란 송미 씨. 그 덕분에 어릴 때부터 물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을 좋아했던 그녀가 수중 모델의 꿈을 갖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19살 때 TV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희귀한 직업 4가지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중에 한 분은 손모델, 한 분은 뭐 다리 모델, 한 분은 바디 페인팅 모델이었고 한 분은 수중 모델이셨어요. 근데 수중 모델 그분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피부도 뽀얘지고 수분 때문에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그리고 막 몸매도 더 예뻐 보이고 그거를 보면서 저도 그때 키가 167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나가 저거 해보고 싶은데 해볼까? 하니까는 그걸 해봐라 할머니 돼서 해볼래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외 자료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수중씬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는지 어떤 역할로 있었는지 뭐 수중 감독님이 누구신지 그 대역분이 누구신지 이런 거를 제가 찾아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베란다에는 제 장비들이에요. 수중 모델을 하기 위해 스쿠버 다이빙, 프리 다이빙 등 물과 관련된 기술이라면 뭐든지 배웠다는 그녀. 그래요. 이걸 마스크를 입에 하는 거 말고 수경이라고 하지 않고 마스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스노클. 진짜 중요한 이제 칼가위. 칼가위. 이렇게 생겼어요. 칼도 되고 이렇게 가위도 돼요. 이건 왜 필요해? 혹시나 물속에 낚싯줄이 있거나 뭘 끊어야 될 때 나한테 뭐 걸렸을 때 이걸로 자르는 거예요, 물속에서.